오랜만에 북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. 이 얘기인데요. 북한이 노동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수입품 환상에 대한 이런 건 병이다, 암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바로 얘기해보겠습니다. 이도영 차장. 네. 그런데 북한 지도층은 그렇게 우리나라 제품 그리고 수입품을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예, 지금 대북 소식통들이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. 이 많은 한국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 북한 상류층들이 이 한국 화장품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. 우리 화장품이요? 그렇습니다. 예. 특히 이게 뭐 기초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피부 주름을 개선해준다.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이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. 이게 단일 품목,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만 하면은 뭐 6,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세트로 하면은 10만 원이 넘는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요. 그런 가격에 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이 1인당 국민소득을 찾아보면 한 1,300불 정도,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3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예. 그렇다 보면 한 달 월급이 뭐 11만 원 선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이 고가에 아주 고가가 되는 거죠.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 내지는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그런 제품, 그런 고가의 이 한국 화장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. 결국에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? 평양에 살고 있는 극소수의 상류층들만이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. 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마치 한국의 60년대를 보는 것 같다. 요즘 이제 국제시장도 나오니까 영화 보면 당시에도 수입품, 국제시장 그 이제 꽃분이네도 수입품을 파는 데 아닙니까? 그렇죠. 대개가 다 밀수품이죠. 네. 나라에서는 밀수하다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. 아,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? 엄포까지 놓고 했지만 그거 국민들 사고 싶은 사람들 못 말렸거든요. 한국에서도 못 말렸듯이 북한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쓰면 혼난다라고 엄포를 놓고 노동신문에서요. 예. 그리고 상류층들은 뒤에서 고가의 돈을 지불하면서 이 자기들끼리는 한국 제품도 아끼지 않고 쓰고 있다. 이런 소식입니다. 어쨌든 우리 40년 전이랑 판박이라는 얘기인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. 수입하는 게 또 많다면서 저는 특별한 것도 봤습니다. 뭐 잘 못 읽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. 그 북한에서 선호하는 제품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이 태블릿 PC도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, 이 화면이 작게 달려있는 DVD 플레이어 이런 것들도 선호한다고 합니다. 한국 드라마들을 DVD로 보고 싶은데 집에다 설치해놓고 보다가 적발될 수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간편하게 적발을 피해가면서 보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은 체제 때는 이 해외에서 수입해 공식적으로만 봐도요. 한 3억 달러 정도가 수입이 됐었는데 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이거의 두 배인 6억 달러 수준의 해외 제품들이 수입이 되고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북한이 스스로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김정은이 나왔던 그 노동신문에 김정은이 애플 컴퓨터를 보고 있던 이 사진들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만큼 이제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